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입니다.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네,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페이스북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시장 관련 또 종목 관련 고민들,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목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주식투자의 족집게 선생님이시죠. AR 인베스먼트 하창모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양대 시장 또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오늘 시장 그럼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사실 이제 어제와 오늘 증시를 보면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약간 디커플링을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런 상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발언 하나 자체 뭐 시장의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밤새 미국 증시가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만은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약간 최근에 보면 LG화학을 선두로 한 화학주가 사실 시장의 흐름을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또 워낙 이제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소재주가 강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온시스템, 우리산업, 뭐 S&T 모티브 이런 전기차 관련 부품주로까지 매수세가 좀 돌면서 확실히 지금 시장은 전기차 쪽에 상당히 열광하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 같고요. 조금 고무적인 것은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뭐 500억 정도의 금액을 매수해주면서 또 반도체 주들, 물론 이제 반도체 주도 우후죽순 다 상승을 안 합니다만은 최근에 보면 반도체 시스템 LSI 부분이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의 매기세가 좀 좋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견고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춰서 우리 라이온 투자자분들께는 좀 어떻게 투자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아마 갤럭시 S 노트 8이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진행을 했죠. 이미 이제 시장에서는 그 사양에 관한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됐었고요. 실제로 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섹터를 보면 스마트폰 관련주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증시 주변 변수도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런 말씀 좀 드리죠. 다 아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주식을 할 때 많이 하는 것은 환율의 변화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이 적어도 뭐 세세한 것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 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느 정도로 올랐다 내렸다 정도는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응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원화가 강할 때는 아무래도 주시장 관점에서는 외국인 순매수를 자극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본업도 하시는 분은 좀 관심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금 가공 종로에서 금속 하시는 분도 아마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의 변화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방송이나 한국경제TV 경제방송이나 항상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동향 같은 거는 우리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게 주식하는 관점에서 사실 처음엔 좀 낯설더라도 전 여전히 그런 가격 추이를 조금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도 사실 IT 전공자가 아닙니다. 저도 이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긴 한데 주식을 하는 분들이 웬만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끄는 것이 IT이기 때문에 이 신기술의 변화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갤럭시 A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하게 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조금만 짬을 내신다면 사실 이제 반도체 기업이랑 이 IT 기업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항상 새로운 기술의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거죠. 실적이 나오지 않아도 향후에 나올 것 때문에 주가 움직이는 것이 바로 IT 기업의 매력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형주도 사실은 IT 기업들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는 조금 낯설더라도 항상 이 경제 관련, IT 관련 변화는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느냐? 사실은 한국경제TV만 잘 보셔도 됩니다. 네. 하 대표님이 나오시는 오마이 주식 목요일 시간을 잘 그리고 이제 그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도 있죠. 경제신문에 보면 보통 주 1회 정도인 걸 저도 봤는데 특별 칼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사회면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은 이 IT 관련한 면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이라든지 온라인 이런 매체를 통해서 자주 좀 습득을 하는 것이 아마 투자를 하시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한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함께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장 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 거래보다 한 0.5%대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3,270선까지 내려왔네요. 3,270.
0.61 선에서 거래 마무리지었고요. 선전 증시 역시나 동반 하락세로 0.6% 하락하면서 1552.96포인트에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목요일 공감 토크 오마이 주식 오늘 어떠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기술적 반등이냐 아니면 이익 개선을 기대해 볼 만하냐 내수주 관련해서 투자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IT주 쪽으로 쏠리면서 증시 조정을 강하게 받다가 또 최근엔 다시금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는 있지만 이러한 흐름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순환매가 업종별로 일어나면서 오늘장도 뭐 섬유의복이라든가 음식료, 유통 네. 그리고 또 중국 관련주들도 강세를 좀 나타냈거든요. 내수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제 지난주 장이 워낙 이제 북한 리스크 때문에 좀 출렁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역시 내수주에 조금 관심을 가지자 그런 시각이 좀 많았고요. 아, 지금 증권사들의 제가 보고서도 많이 좀 체크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하반기는 조금 내수주 쪽도 좀 비중을 두자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나온 근거를 몇 가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 일단 미리 좀 용어 정리를 한번 하고 들어가죠. 네. 네. 우리가 보통 주식시장에서 수출주가 있고 내수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크게는 양분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 같은 경우는 내수라는 표현보다는 수출을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뭐 영화라든지 또는 뭐 음식료, 의류 이런 거는 보통 내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비의 주체가 소비의 주체가 국내에 많이 이제 머물게 되는 걸 보통 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아니고 이제 해외로 많이 수출하는 그런 걸 수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딱히 이제 내수주에만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통신 같은 경우는 내수주라 볼 수 있죠. 근데 네. 왜냐하면 음식료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라면도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구분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류도 사실 국내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데 근데 큰 그림에서는 일단 사실 지금은 내수주와 수출주의 비교가 조금 예전보다는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원론적인 관점에서 네. 그래도 수출 비중이 많은 기업과 국내 내수 경기가 많은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자, 그러면 최근에 내수가 많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뭔가 소비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내수주의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우리 소비자들이 그 재화를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커지는 거죠. 그런 걸 좀 체크하려는 주요 소비 지표를 체크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숫자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비 심리 지표가요? 네. 최근에 네. 발표된 소비 심리 지표를 보니까 1분기에 한 94.8이었는데 2분기 자료는 106.8로 일단 심리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서베이를 하죠. 서베이를 네. 해가지고 향후에 뭐 경기가 좋아지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한 응답이었죠. 근데 그런 소비 심리 지표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실제 소비와 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표는 일단 현재 수준 106.8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같고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이 이제 서비스업 생산이라는 지표가 또 있습니다. 네. 예, 서비스업은 이제 제조와 조금 상반되는 표현이죠. 이 지표도 지난 체크를 해봤더니 1분기에 한 0.9% 증가를 했다가 또 2분기에 0.5% 증가하니까 일단 소비 관련 재반 지표는 조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네. 지표로 보여준 내수주의 관심장 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와닿지가 않죠. 그런가요? 지표... 아니 뭐 이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94.8에서 106.8이라고 뭐 그러니까 체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네, 이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자료니까 사실 네.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확 와닿지는 않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추경 예산, 추경 경정 예산 아닙니다. 이게 이제 9월 달 본회의가 있죠. 실제로 이게 이제 통과되게 되면 10조 원 이상의 금액이 이제 풀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내수주 관점에서 일단은 자금이 풀리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이 변수 자체가 이제 하반기 9월 이후부터 내수주가 조금 주목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 두 번째가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네, 우리나라 네. 원화가 지금 1130원대죠. 원화가 강하다는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 우리가 원화의 구매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본 여행이나 동남아 여행을 갈 때도 조금 더 달러를 많이 환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강화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장세에서 원달러의 강세도 내수주의 자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되고요. 세 번째는 북핵 리스크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북한, 네. 네. 이게 왜 그럼 내수주한테 변수가 되느냐? 북한 리스크가 만약에 시장에 계속적으로 옮기게 되면 주식시장 관점에서는 먼저 1순위로
경기 민감주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네. 조선 수출, 뭐 조선주 이런 게 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북한 리스크 자체도 아직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어적 차원에서 내수주가 조금 부각될 수 있고 만약 약간 아킬레스는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저 맨 하단에 있는 가계부채 문제. 아, 맞아요. 지표 다 좋아지고 추가 경쟁 10조 풀었다 이겁니다. 근데 네. 지금 1,300조 원 넘는 가계부채 속에서 실제로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식할 돈이 어디 있느냐.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가처분 소득의 증가세였는데 마지막 말씀드린 조금 적어. 예. 가계부채 문제가 또 이러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의 그 내수 진작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간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는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네. 내수주에 영향을 줄 만한 주요 변수들에서 알아봤다면 네. 그 가운데서도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 대표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들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교과서입니다. 배경 지식. 네. 네. 주변에 이제 사 우리 배경을 좀 깔고 들어가는 거고. 네. 이제부터 그래서 뭐 이제 어떻게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일단 내수재라 그러면 첫 번째 좀 정리 또 용어 정리하게 되죠. 네. 먹는 거 뭐 이런 거 필수 소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음식료, 담배 업종이 소염된 것을 필수 소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옷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화도 그렇죠. 봐야 되고요. 이걸 이제 필수 경기 민감 소비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는 어떤 섹터가 있냐면은 뭐 미디어, 뭐 영화, 뭐 유통, 뭐 홈쇼핑, 뭐 편의점. 그리고 이제 의류 이런 게 있죠. 이제 종목을 제가 그래서 한 4개를 정도를 뽑아왔어요. 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하이트, 진로, 아. SM, CJ&M, 뭐 LF인데 네. 일단 지금 현재 시장에서 놓고 보면 이제 주류 관련주죠. 하이트, 진로는 네, 주류 관련주인데 네, 오늘장 다 강세를 나타내는 종목들이네요. 네, 주식 시장 관점에서 좀 강세를 보는 관점인데 네. 제가 좀 다른 그 음식료도 좀 체크를 좀 해보긴 해봤어요. 뭐 KTNG도 좀 체크를 해보고 라면 회사들도 좀 체크를 해봤는데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 중에 하나는 바로 하이트 진로인 것 같습니다. 하이트 진로 같은 여전히 관심이 가고 CJ&M까지만 좀 말씀 좀 드리죠. 네. 보통 영화 엔터 쪽이 9월 달부터가 또 약간 성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CJ&B 같은 경우는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 좀 부진했습니다만은 CJ&M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하반기 생각하면 상당히 좀 아쉬운 주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약간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뭐 자료화면 차트도 같이 나갑니다만은 어느 정도 7만 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에요. CJ&M 같은 경우는 조금 관심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수주 관심 종목으로 네 가지나 갖고 오셨는데요. 하이트진로, SM 최근에 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CJ&M도 오늘장 상당히 큰 폭의 강세를 나타냈고 LF와 한섬 역시나 섬유 의복 업종 중에서도 네.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 대표님 항상 나오실 때마다 이제 화면이 잡히지 않을 때마다 제가 계속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왜 그러셨어요? 대표님이 워낙 많이 준비를 해오셔갖고 아. 지금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빨리 질문을 상담해 드리려고. 아, 종목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을 좀 해볼까요? 네. 네. 아, 지금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일진 머트리얼즈 함께 확인해볼까요? 유상 증자 소식이 있는데 유상 증자 이후의 그 흐름을 좀 어떻게 파악을 해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증자했지 않습니까? 네. 아, 네. 일진 머트리얼즈. 네네. 네. 일진 머트리얼즈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차 전지의 대표적인 구리 발박, 구리 방막이죠. 엘렉포일을 만든 회사죠. 지금 가장 뜨거운 전기차 관련 소재주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보기 때문에 최근에 그 단행한 유상증자 같은 경우는 금액만 놓고 보면 상당한 금액이에요. 뭐 1,800억 정도가 되죠. 근데 이것 자체가 이제 설비 투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호재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유상증자를 할 때 증자의 자금 목적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운용 자금 마련, 두 번째는 신규 설비 투자. 근데 시장에서 좋아하는 것은 설비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용도처가 일진 머트리얼즈는 이 설비 투자에 한 증자였기 때문에 네. 우리 뭐 유상증자로 보통 유상증자 주가 하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리스크는 좀 작고 워낙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조금 아니요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우상향을 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홀딩 전략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제 먼트리얼즈 확인을 해보았고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들 많이 네. 올려주셨는데 지금 방송 시간상 잠시 후에 이어지는 페이스북 종목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 여러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내일장 전략 세워볼까요? 네, 제가 아까 초반 오늘장을 설명드릴 때 미국 정치와 어느 정도 디커플링을 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디커플링이냐면 일단 트럼프의 발언이라든지 트럼프의 행보로 인한 미국 정치 등락과 우리나라는 조금 차별화된 장을
계속 볼 것이다 그런 일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보니까 환율이 지금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리스크가 물론 이제 또 9월 9일인가요? 리스크는 좀 남아있습니다만은 북한이 현재 돌발 행동이 조금 없는 상황에서 환율이 안정되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이 뭐 폭등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점진적인 완화 반등을 이어간다면 여전히 지금의 장세 속에서 주도주로 할 수 있는 뭐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 뭐 이런 반도체 이런 기업들의 주가 강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AI 인베스먼트 하창목 대표와 함께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해볼까요?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가 눈여겨보고 있는 대외적인 가장 큰 이벤트죠. 잭슨홀 미팅이 우리 시각으로 밤 9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지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야천투자연구소의 남인호 수장과 함께하고요. 계속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분의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 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도서 출판 2세에서 세상을 이어주는 테크 트렌드 사물 지능 혁명을 드립니다.